교회 찬양대에 음치집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화음도 안 맞고 튀는 소리 하고 그래도 다른 대원들이 시험들 지경이야. 보다 안 되겠어서 집사님 몇 분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아무개 그 집사는 성가대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날은 용기를 내서 음치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벌써 한 다섯 사람이 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집사님은 성가대 좀안 섰으면 좋겠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음치집사님이, 아이, 목사님, 뭐 다섯 사람 한 얘기를 갖고 그러냐고. 저는 50명도 더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못 하신다고. 그래도 저는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뭐 다섯 명한 얘기를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면 곤란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죠. 음도 안 맞고 너무 튀어가지고 도대체 하모니가 안 돼, 화음이 안 돼. 그런데도 굳세어라 금순하고 자기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사명이 아니야. 딴게 사명이지. 그런 사람들은 식당 가서 밥 파는 게 사명이고, 저 바깥에 가서 차 안내하는 게 사명이고, 사명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그릇 가운데 쓸 용도가 다른 거예요. 큰 달아는 김장하고 겉절이 비비고, 뭐 그릇 닦고 할때 이런 데 쓰지. 이 달아가 나도 밥상에 올라갈 거야 그러고 올라가 있으면 다른 반찬은 어떻게 놔요? 거기는 밥공기가 가고 김치 그릇이 올라가고 간장 종재기가 가고 그러는 자리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한분한 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 자기 생각이죠. 주님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 생각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 목사님이 용기를 내 가지고 그 음치 집사를 불러서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내가 그래도 참아준 거라고.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시비 걸 사람 있는지. 본장은 인생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요. 세상 만사 모든 걸 주관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본문에서, 본장에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많은 꿈과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볼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여러분, 저는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는데, 여러분 인생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9월 달에도 승리합시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날은 교회 그냥 오고 싶지 않던가요?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왠지 모르게 교회 가고 싶은, 뭐 이런 충동이 일어나야 이게 지극히 정상이지. 에휴, 오늘도 마누라 쫓아서 치맛자락 자고 한번 갔다 오자. 이거 어쩌다 보니까 뭐 시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거 참안갈수 없고 눈치 보여서 에라, 남편 바짓가랑이 자꾸 갔다 오자. 이런 분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기후도 좋고 햇볕도 좋고. 여러분 문자들 받으셨죠? 선선한 바람, 맑은 햇살, 이런 성령의 바람과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게 해달라고. 그거 내가 고민하고 쓴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왔구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처럼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이거 보통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똑같은 얘기 쓰면 더 재미없고. 그래서 이 9월달, 오늘 9월 2일 첫 번째 주일, 뭔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 될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겠다고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하고 인생 설계한 대로 다 되면 성공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도 아주 깔끔하게 잘 지어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가볼 생각인데 시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50명이 안 돼서 세상에 교회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뭐 유목사가 잘나서 이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대단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뭘 해서 됐고 뭐 우리가 뭘 해서 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된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본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해주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인간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 고락,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각기 나름대로 설계하고 계획을 갖습니다. 멋진 청사진을 그려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데 하지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입니다. 불신자들은 전부 자기 노력, 자기 재주,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패하면 원망하고 성공하면 자만해요. 아, 내가 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빠져야 돼요. 나라는 자아가 빠져야 되고 이 속에 예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서 승진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의 모든 행사를 다 맡기래요. 하나님 앞에 9월 달에 모든 행사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대요.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맡기지 믿음 없는데 맡기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길을 가다가 여행하다가 낯선 사람한테 자기 돈 거기 100만 원 되는 백을 이거 좀 맡아주세요 이럴 사람 있어요? 오히려 이거 뺏길까 봐 잔뜩 끌어안고 그것도 또 지루지면 뭐 훔쳐간다고 앞에다 끌어안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왜? 못 믿으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인생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쓰는 사람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핸들링하는 그분이 운전대를 돌리는 대로 내 인생은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예배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소망과 기쁨을 갖게 되고 뭔가 미래에 대한 꿈이 생기게 되고 두 주먹의 힘이 불끈 쥐어지고 여러분 9월달 아니 여러분 미래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 사람이 계획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타죽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빗 쏟아버리니까 맨날 며칠을 또 오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천기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지 인간들의 과학과 인간들의 두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자연 속에서 깨닫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걸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아니면 하나님 박아요.
안 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세요. 홍해를 열듯이, 요단강을 열듯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9월달에도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면 어떤 곤경이나 장애물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으면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교만을 버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며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앞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을 막는 사람이 있으면요 일의 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케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삭과 아비멜의 갈등이 나와요. 우물 가지고 그때는 물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물 가지고 다툼이 많이 생겨요. 사람도 먹어야 되고 양도 먹여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삭은 그냥 슬머니 피해요. 대결하지 않고 양보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화목했고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삭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간섭하시니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순리적으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성도의 처세술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인생을 살려면 처세를 잘해야 돼요.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올바르게 처세하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는 건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본문에서 현명한 처세술은 악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돼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악한 거 자꾸 뿌리고 심으면 그런 거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역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한 걸 자꾸 뿌려야지요. 선을 많이 심어야지요. 그래야 선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죄에 꽤 속으면 안 돼요. 악한 꾀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낮춰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낮추는 사람, 다른 말로는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처세를 잘하는데,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겸손한 사람 좋아하지 교만한 사람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야. 교만하다 보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부각시키라고 부단히 애를 써요.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라도 자기를 나타내 보려고, 자기 체면 세워보려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기 좀 알아달라고 막 그러면서. 아니, 진짜 똑똑해 알아달라면 그래도 약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그렇게 알아달라고 하면 얼마나 추잡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존경스러운 건 뭐예요? 우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물이 있고 인물이 빼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경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처세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낮추면 높임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섬겨라, 그러면 너도 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해요. 자꾸 제 고집대로 하고 제 생각대로 하고, 이게 문제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어제 제가, 저는 원래 축구를 못하는 사람인데, 아유, 어제 한일전이라 본 게 아니에요. 손흥민이 그 선수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 이거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오늘 축구 결승은 어디서 하나 방송을 찾아가지고 매치 하나 그래서 하던 낮에부터 손흥민이 군대 안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손흥민이가 우리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무슨 이해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국일을 선양하고 CNN에서까지 손흥민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가고 굉장한 이런 축구 스타인데, 아, 이 친구 이거 군대 가서 2년, 그것도 군대를 직접 가면 상무팀에서 뛸 수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충력이라서 가지도 못하고 그냥 대체 근무하는데 대체 근무 2년 동안 팀도 못 들어가고 그냥 썩으면 축구선수 생명이 끝나는 거야. 아, 주여 이겨야 됩니다. 이거 손흥민이 때문에 이겨야 됩니다. 딴 놈들 못 둘째지 봐야 되는 게. 손흥민 선수가 그 고마움을 알라니 모르겠어. 세상에 목회 안 되는 것보다 속이 더 타는 거야 이게. 우세한 경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골을 못 내니, 주여 한 골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제 후반전 이거 몇 분 남아서 5분 주여 한 골 팍 넣고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안 돼. 그래서 이제 누수타임 3분 남아서 이때 그냥 한 골 멋지게 넣고 끝나게 좀 해주세요. 근데 안 되더라고. 기도응답이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연장 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하나님 제발 한 골 들어가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 이제 그때서 응답이 돼가지고 두 골이 확 들어가더라고. 아, 좋은 것도 잠깐, 그 뒤에 또 한 골 먹어 또. 아, 주여, 시간 좀 빨리 돌려주시옵소서, 이거 빨리. 저거 버티기 힘든데, 괜히 동점되면 또 승부차기 해야 되고, 이거 고쳐, 이거 운 없으면 지는 거고. 아, 저 손흥민이 돈도 많이 벌고, 한국 국기도 선양하고 세계 언론이 다 주목하는데 손흥민이 때문에 꼭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 그랬더니 결국 이기긴 이겼어. 내가 그거 응원하다가 우리 이 사람 동경 갔다 오는데 리무진도 떨어져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못 오는 걸 데릴러도 못 가고 결국 4만 원 주고, 그것도 합승해서 4만 원이요. 두 사람이에요. 혼자 있으면 8만 원인데 그러고서 우리 집에 왔다니까 어젯밤에. 내가 돈을 잃어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저 꼭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뉴스들이 막 인터넷에 떠도는 게 뭐냐면 손흥민은 곧 희생, 헌신 이렇게 대명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도움을 줘가지고 골인을 하게 만드는 이 장본인이 손흥민이다 이래가지고 도움을 그렇게 주어서 자기를 내지 않고 공격, 방어 막 그냥 아주 앞뒤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수고했다 그러면서 찬사가 찾아요. 찬사가. 그래서 내가 역시 그래도 기도는 잘했구나 싶더라고.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좀 유리하게, 다른 사람이 돋보이게 하는데 말없이 숨죽이고 여러분이 희생 좀 하면 안 돼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해서 다른 사람이 돋보이게 하는 거, 그러면 자기도 돋보여요. 자기도.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갔더니 내 아내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동경 가지고 어떤 선교사, 그분들은 도움받아 선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재력이 있어서 도움을 주면서 선교하는 분들이에요. 야,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 동경도 언제라도 목사님 쉬시고 싶으면 오시라고 숙소를 언제라도 몇 달이라도 드릴 테니까. 이야 참 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나만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아주 부러운 눈치를 보는 거야. 그냥 잘 믿어봐. 하나님이 다 사람 동원하고 환경 배경 만들어주고 다 하는 거예요. 똑바로 잘 믿어봐요. 왜 인상 쓰고 쳐다봐. 못마땅해. 교회 되는 걸 보라니까. 우리 교회 잘 되는 걸. 백부에도 거기도 선교센터가 있는데 백부에 쉬시러 오시라고. 그리고 목사님 꼭 뵙고 싶다고. 자기가 아는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 뭐 그냥 누나 동생처럼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명성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서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인 줄 알고, 아, 김사만 목사님 아니라고, 수원 명성교회라고. 그래서
그분이 알고, 아, 그 유만선 목사님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날 보고 싶다는 거야. 나보고 동경도 하고 베푸도래. 여러분, 내가 그런 거 인정받으려고 나대면 얼마나 추잡하겠어요. 나 좀 알아달라고 뻐기면 얼마나 구접스럽고 추잡하겠어요. 그냥 낮춰요. 우리 할 법문 다 하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자기 할 일 묵묵히 무게 있게 자기 자리 지키면서 감당하면 다른 분들이 높여줘요. 다른 분들이. 이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얘기를 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하는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할까 봐. 여러분들이나 날 우습게 알지.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있더니, 와,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신 줄 몰랐다고. 해외까지 나와서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넓은 건데 이런 데까지 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 미처 몰랐다고 그러더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송하죠. 여러분, 주님 높이세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뭘 했다고 으쓱대고 과시하지 마세요. 했으면 뭘 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입술로라도 모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르게 처세하도록 인도하는 지침서가 성경인데 성경대로 살면 돼요. 또 11절, 13절, 17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정직함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정직하게 해보세요.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쫄딱 망했던 사람이 지금 다시 재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11조 탑입니다. 조금 더 있어 보십시오. 몇 배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 사세가 확장되면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역사를 하셔요. 왜? 그는 정직했어요. 진실했어요. 그러니까 쫄딱 망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재기하라고. 이게 바른 처세예요. 여러분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 여러분은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난 그런 소리 들으면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아멘 그럴 것 같은데, 아멘. 아주 떨분 표정이 아멘이야. 아멘. 장경선 집사님, 내가 칼국수 먹고 와가지고 블로그에다 내가 올렸다니까. 가격 대비해서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더라. 더 받아도 되겠더라. 막 그러면서 별 땅땅땅땅 쳐가지고. 우리 이 집사님이 이상복 집사님 맞나 모르겠어, 이름이. 이상복 장경선 맞는 거예요, 장봉. 하여튼 성씨만 맞으면 비슷해, 칼국수하고. 지난주에, 아, 목사님 바쁘셔도 우리 가게 좀 한번 오세요. 아무리 바쁘셔도 좀 오세요. 그래서 내 그것만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꼼짝없이 그냥 떨거지들 데리고 갔지. 사실은 사 먹으려고 갔어. 그랬더니 받을 리가 없지. 받아봤자 또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분이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아, 아니라고, 목사님 그냥 대접할 거라고. 그래 갔다 얻어 먹고 왔으면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블로그에 그 자기 방문한 집을 뭐 이렇게 평가하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 방문한 데 이 영업점들은. 그러면 제발 그런 데 가가지고, 야, 너무 기분 좋더라. 너무 맛있더라. 야, 이 집은 내가 적극 주자. 좀 그런 거라도 써. 쓸데없는 카톡이나 띠깍띠깍 하지 말고. 그냥 거기다 별 때려가지고 말이야.
갔다 와서 평가를 해줬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거 보고 찾아다녀요. 누가 별 주고 평가 어떻게 나왔나.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좋은 얘기를 자꾸 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면 교회가 저절로 잘 된다니까. 잘 돼. 그런데 이렇게 잘 되는 교회에서 시부렁거려봤다 자기만 손해야. 그렇잖아.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는데 거기에 혼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자기만 외톨이 되고 불행해지는 거야. 보세요. 내 2부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2부 예배 출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그랬어요. 이게 현실인 거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려? 여러분 범사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무지해서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것이 오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손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로 33절까지는 의로운 길로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죄악된 길로 나가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선 의로운 길로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선한 말을 한다고 24절에 말했어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참 지겨울 정도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지혜에서 들어오면서 잠언서에서 거의 매장에 몇 구절씩은 말 이게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다시 옆사람 쳐다보고 빵긋 웃으면서 말 잘합시다. 아이 좀 여러분 들어올 때 오늘도 저 로비 보니까 서로 모른다고 그냥 아는 체도 안 하던데 그러지 마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 그러고 새로 오신 분일지라도 그러면 지금 교회 선보러 왔잖아요. 간보러. 그 인상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몰라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해요. 그걸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무슨 뭐 뜬금물이 지듯이 이렇게 보고 막 이러면 그 분위기 싸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고 하늘 가족인데 그냥 교회 온 사람도 얼마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그냥 아는 것처럼. 아유 우리 여기 아이파크 사단지 내가 사는데 나도 모르는 우리 성도들이 많더라고. 여기도 앉았으면 또 오해할라. 젊은 성도들인데 내가 걸어다니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대개 어디서 여기 사백구동 그랬더니 글쎄 이 단지에 사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뭐 이런. 아이고 여러 차례 만나. 그다음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노인정 갔다 오는지 또 말하자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 그러고 저거 만나니. 이야 이거 막. 한 번은 뭐 복숭아를 또 한 박스를 누가 사줘서 그걸 갖고 가는데 그 젊은 성도들이 또 거기 앉아가지고 가든 테이블에 또 있어요. 또 인사하면 복숭아 좀 줄까요? 안 해요 목사님. 아니야 이거 누가 주었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이거 좀 맛 좀 보라고. 하나면 돼요. 아니요 셋이 앉았는데 세 개 먹어야지. 세 개 좀 아는 체짐 해야지. 뭐 어떤 건 물리치듯이 그렇게 그냥 모른 척 해도 되겠어요? 다시 옆에 사람 웃으면서 말 잘합시다. 진짜 말은 조심해야 돼요. 여기 마우스에서 나오는 요거 요 말도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타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몽골 한번 가가지고 말을 탔는데 초원에 다니는데 저는 원래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회초리 하나 갖고 탔어요. 길들여진 말들은 안 달리거든요. 타고서 이놈 달려라 그냥 발로 그냥 배도 때리고 안 가 이게 계속 때렸어요. 그러고 이제 가서 그 반환점에 가면 뭐 이렇게 그 우유 이렇게 요플레처럼 만드는 데가 있는데 그걸 먹고 돌아오는데 말은 타는 말은 뒤로 내리면 꼭 차요. 이 아주 많이 못된 짐승이거든요. 뒷발질을 해요 말은 꼭. 그래서 옆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옆으로 딱 내리는데 요 놈이 얼마나 원통했던지 꽁무니를 돌리면서 한 방 차가지고 슬쩍 차였어요 내가. 그때부터 하여튼 말 조심해야 되겠다. 입으로 나오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타는 말도 하여튼 말은 조심해야 돼요. 말은 조심해.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옆에서 하고 말 조심합시다 그래. 말 조심.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좀 꿀송이처럼 단말 좀 해봐요. 단말 좀. 열받는 말, 신경질 나는 말, 기분 나쁜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고요. 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라야 선한 말을 하고 선행에 힘씁니다. 우리 가운데는 험담을 좋아하고 악한 말을 일삼는 더러운 입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뭐 아주 심각한 얘기까지 왔다고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뭐가 심각하냐? 아니 심각한 거 하면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지지. 이렇게 훈훈하고 후끈후끈하고 교회가 잘 되는데 무슨 뭐가 심각하냐? 쓸데없이 그런 말 물어라는 거야. 심각하다고. 지가 심각하지 무슨 교회가 심각해. 아니 자기가 심각한 거지 무슨 교회가 심각해.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입장을 꼭 남의 입장처럼 말해요. 맞아요. 네. 자기 입장을 남의 말 하듯이 해요. 이 자꾸 험담하는 사람들.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조심해. 그래서 여러분도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이 처세술에서 권모술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안목보고 그냥 말로 뭐 노리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진실과 정직, 이게 전제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가는 길과 하는 일이 나는 옳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때는 깨끗이 포기하는 거예요. 깨끗이 포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내가 꼭 해야 된다고, 나는 굳이 해야 된다고, 이게 똥꼬집이에요. 여러분,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의지가 강한 거와 못된 소가지 가지고 끝까지 고집부린 똥꼬집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이영표 해설위원하는데 그 해설하는데 아주 진리를 내가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장전에 들어가면서 지금 선수들이 쫓길 겁니다. 급할 겁니다. 그런데 빠른 거와 급한 것은 다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 명언이에요. 뭐 성철 스님이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했다고 명언을 내겼다고. 아, 역시 돌을 오래 닦아가지고. 아, 그럼 산이 산이지. 바다요? 물이 물이지. 그럼 뭐 수려 그게? 아, 그걸 뭐 엄청나게 수련을 많이 해서 돌을 닦아서 나왔다고. 아이고, 이 사람들 홀리는 거 쉽더만. 그래서 내가 명언을 남긴 게 인생은 유모차로 왔다 유모차로 간다. 이게 명언이야. 연세 드신 분들 전부 엊그제 신두리에 집회하러 가느라고 토요일날 이틀 가는데 보니까 그 시골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유모차만 보이더라고. 뒤에 차를 가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그래서 저 웬 유모차가 자동인가 리모컨인가 뭐. 뒤에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완전히 납작해서 이러고 유모차만. 여러분, 유모차만 보인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런 게 명언이야. 그런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급한 거와 빠른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급하다고 성급하면 결국 실수하게 된다. 그런데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선수들이 쉬지 말고. 나는 거기서 참 좋은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빠른 거와 급한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설명할 때 뭘 했어요? 중요한 거와 급한 거, 뭘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냐?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급한 거 먼저, 발등에 불붙여 끄자 이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면 벌초도 다음날 하고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요새 뭐 추석 전에 벌초 한다고 어제도 많이 돌아다닌다는데, 아, 뭐 이게 급한 게 벌초니까 교회는 나중에 또 가면 되지, 뭐 앞으로 교회 나갈 날이 많은데 이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로 한다면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 성급한 마음에 중요한 걸 포기하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급한 것 같아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절대 양보하거나 놓치면 안 돼요. 자,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영생을 얻는 거, 이거 중요하지요.
그래서 의의 길로 행하는 사람에게 면류관 주겠다고 그랬는데, 의의 길로 행하는 자는 매사에 32절에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절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이 제동장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하지 못하면 승리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힘의 절제가 따르지 않으면 폭력으로 변해요. 사랑의 절제가 없으면 욕종으로 바뀌어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도 절제를 알 수 있어야지 그것처럼 폭력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의의 길로 행하는 자는 선한 말하고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사는 삶이 바르게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로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간섭하시며 위태할 때는 비상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옳은 길 따릅시다. 진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사는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주님 명령하셨건만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송구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정직과 진실을 가지고 바른 처세를 함으로 더욱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 타인이 우리를 높여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이라면 목숨 걸고 걸어가게 하시고 이 길이 생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명으로 알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